안녕하십니까. 이강 시간입니다. 저번에 얘기가 또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네. 보시니까 어때요? 뭐를 응원한 건,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시는 건 혹시 뭘까요? 네. 축구는 혼자 할수 있습니까? 네, 할수 없습니다. 남자분들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축구는 혼자 할수 없죠. 네, 공격수가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네, 수비도 마찬가지죠. 골키퍼는 뛰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협조를 하지 않은 걸까요? 네, 다릅니다. 대인관계 중요성을 좀 보는 것도 협동이라는 능력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에 대한 리더십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연습하는 사이에서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쵸? 오늘은 제가 왜 저러지? 아, 좀 잘난 척하네. 뭐 이렇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갈등을 관리를 하고 협상의 능력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들이 달리는 능력과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번 궁금하면 쇼케셜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누가 제일 리더십이 좋을까요? 네, 알고 있는 손흥민, 성공적인 유인, 자기관리력에 대한 능력, 운동선수니까 운동선수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자기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주장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뭐 자기관리면 정신건강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인 어떤 발달이나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든가, 상호관계의 개인적인 어떤 책임성, 그런 것들,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모두 아우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걸 인정을 하는 거겠죠. 저기 팀원들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들, 그리고 목적이 딱 세워지면 어떨까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들 의미 부여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모든 스포츠맨들의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헌신과 화합, 이런 것들은 뭐 있어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피겨스케이팅 선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의 어떤 노력을 위해서 김연아가 탄생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관심과 그 아이의 집중적인 어떤 개인적인 거다 버리고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맨들의 성공적인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사진이신 것 같으세요? 대인관계의 의미의 중요성, 아무에게도 척이 되지 마라, 이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말아라. 갈등 관계는 각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갈등의 본질은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거냐. 그래. 비율을 맞춘다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을 파괴하는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서는 이런 약간의 미묘한 갈등은 조금 경영자 입장에서는 좋아하죠. 왜? 너무 친해도, 응집력이 너무 강해도 좋아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도 있죠. 너는 아랫사람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라, 뭐 이런 것도 좀 아니지만, 너는 윗사람이니까 무조건 네가 책임져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이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협상의 능력의 갈등의 해소와 순화로서 정의를 한다면 상호작용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복종과 양보를 하라는 건가? 저거는 내가 지 종인 줄 아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직 문화의 전체 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리더하는 건 당연히 있죠. 리더하면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아니다라면 의논을 해요. 그래도 그 리더가 하라고 한다면 수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방향으로, 물론 그 방법이 자기가 생각할 때 부정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책임 증가를 미룰 수 있는 횡령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나쁜 불법적인 게 아니란다면, 아, 이렇게 그냥 리더가 따라가는 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이든 업무적이든 뭐 공식적이든 뭐 이런 것들이
협상이었던 목표나 관계가 규범적으로 관행에 대해서 동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회적인 역동적인 과정들이 다 포함된다고 의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마라. 그냥 넘겨라. 뭐 이렇게 약간 표현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은행에 대한 계좌인데 7가지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1994년도에 출판한 거라 여러분들이 조금 태어나기 전에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대한 습관 이런 책들이 조금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감정은행 계좌에는 얼마나 저축이 되어 있나요? 감정은행이란 뭔가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신뢰세의 정도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아프리카의 네디오피아라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커피가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 보면 부족들은 이거 에티오피아의 남부 쪽에 가면 찐카라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모, 벨리 부족 뭐 이렇게. 근데 지구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부족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귀걸이를 이렇게 길게 한다든지, 목을 길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캠코더를 찍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촬영하러 갔어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낮에는 일을 해서 돈을 돈이란다. 물건을 식품을 가축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가지고 와서 부족장한테 이렇게 한 곳에 모여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부족분들은 이렇게 둘러앉아서 거기에 있는 리더가 배분을 하죠. 아, 너희네는 A. 너희는 자녀가 셋이잖아. 너희는 이만큼 줄게. B. 너희는 자녀가 한 명이잖아. 요만큼만 먹어도 될것 같아. 아, 너희는 부모를 모시고 있구나. 요만큼 더 줄게. 뭐 이런 형태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나누고 공유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 누구도 나는 왜 이만큼 돈을 벌어왔는데 이만큼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 만종이나 이런 것들의 기대치가 훨씬 더이 민족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오면서 높아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셀프 텔러 나와 내 자신이 얼마만큼의 감정의 소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해요. 친구가 축구하러 가지. 그럼 어때요, 기분이? 야, 나 죽겠어. 지금 건들지 마. 피곤해 죽겠어. 야, 가자. 아, 피곤하다고. 잠안 적은 뭐 했냐? 아,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잠이 내 자신을 또 나의 감정을 다운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죠. 저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두통약을 먹고 있고요. 안정제를 먹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비타민 D를 먹거나 마그네슘을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을 먹어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떤 그 근력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신 다음에 몸을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활동을 많이 하시고 주무시면 잠이 푹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식사. 난 다이어트에 대해 안 먹어 이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다이어트 하시면 또 채소 중심으로 또뭐 다른 걸 하시면은 다른 것 중심으로 음식하고 물은 그때그때 끼니마다 먹는 게 좋다. 또 컨디션, 제몸 상태죠. 어디가 아픈지 계속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워 있으면 허리 아파요. 그죠? 막 돌아다니면 피곤은 해도 활동력이 있죠. 그리고 나서 자존감과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무언가가 첫째는 학생이니까 학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이죠. 세 번째는 미래의 목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영순위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연애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친구를, 여자는 남자친구를. 아, 교수님 전 결혼했는데요. 결혼하신 분이 연애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농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감과 위치를 해서 행복을 느껴야지만 사람은 목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책도 한번 책을 굳이 사면 나는 꼭안 읽더라. 그러면 그때는 데이트를 서점에서 하는 거예요. 야, 교수님한테 이게 들었는데 사기는 좀 아깝고 읽어는 보고 싶고 훑어나 볼까? 가서 보십시오. 찾아서. 그래서 뭐 서점에 가셔서 데이트하면서 책좀 찾아봐. 이거 잠깐 읽어볼게. 뭐 이러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어. 소장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 책 팔러 온거 아닙니다. 제 책도 아닌데 권면해 드리고 싶은 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은행에 대해서 연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감정은행에 대한 계좌, 어우, 진짜 감정에 이렇게 돈이 쌓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항상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나요? 공부가 너무 행복해요. 저 지금 혼자 동영상 제 얼굴 보고 찍고 있거든요. 막 울렁거립니다, 지금. 강의가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돈이 없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일을 할 때는 어떤 능률과 자기 자신의 자존감,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쁨, 이런 희열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되게 많지요.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평생 직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직장은 없겠죠? 자기 그레이드가 쌓으면 직장을 이직을 하죠. 그 대신 비슷한 걸로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한 우물을 파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용사가 되고 싶은 남자의 얘기를 한번 들려볼게요. 어머니가 엄청 반대를 하셨대요. 무슨 남자가 미용사냐고. 근데 그 사람은 잘 나가는 헤어스타일이 됐어요. 남한테도 가르치는 기술도 있어서 미용사를 가르쳐서 해외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자기가 세우는 목표와 또 교육자로서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유학을 보내는 것만큼 자격을 부여시켜서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큰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됐죠. 그리고 났을 땐 부모님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야,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거뜬히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회사의 멤버라든가 뭐 기업의 리더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하기 싫은 걸,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또 짜증나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요. 그쵸? 반복적인 일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가능성이 크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한 일도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그죠? 사물을 바라볼 때 시각 역시, 저렇게, 저거는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도대체? 짜증나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항상 즐거움이나 이런 걸 주나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교수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할 때는 제 영혼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 갈아서 여러분들이 제 말뜻을 잘 이해하시고 이 세상을 저보다 더 많이 사실 거니까 앞으로 더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그 훌륭하다는 단어가 뭐 어떤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사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면 정말 훌륭하게 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다든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던 이런 작은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감정 소모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허리가 아프거든요.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네, 이해하세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약간 강의실에서 얘기하면 막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막말 시키고 막 난리 버거질 치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거 지금.
제 방에서 이렇게 에어컨 켜놓고 컴퓨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움직이는 폭이 한 장이 있잖아요. 근데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리가 좀 불편해서 막 움직입니다. 그래야 또 제가 살아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인 관계 향상 전략, 상대방을 이해해라. 그쵸. 일단은 들어줘야 돼요. 아, 짜증나! 이러고 들어온 친구가 있으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랬어? 공감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소한 일에 대한 특히 연애 하시는 분들, 지금 잘안 되시는 분들, 연애 상담 같으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자랑 남자랑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싸웠어요. 짜증나! 오늘은 그만 헤어져!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남자는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이러실 거예요. 몰라. 그냥 짜증나. 너왜 거기서 그딴 행동을 하는 거야? 짜증나게 정말. 아니, 나는 널 위해서 얘기한 거지. 다른 생각은 없었어. 몰라, 몰라, 몰라. 오늘은 그냥 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다음에 만나. 막 이러면 대부분의 현명한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해. 잘못했어. 봐줘라. 이러기를 여자들은 대부분 바라죠. 근데 생각 없는 사람, 남자도 짜증이 났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네가 가라 그래서 갔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알았지? 당분간 연락하지 마. 이거 확 가버려. 이러면 관계 개선이 원만하게 될수 없죠. 특히 연인 삶. 그래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약속을 빈말 공수표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뭐 베드로 오면 쏠게, 로또 붙으면 뭐 해줄게. 이런 공수표는 날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한 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밥을 사줬어? 내가 내일 모레 용돈 들어오거든? 내가 그때는 내가 나도 밥 한번 살게?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꼭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명확하게 해야 해요. 요번에 네가 나한테 영화 보여줬지? 그러니까 나도 다음부터는 너 신발 하나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이 신뢰가 떨어지면 언행일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유 쇼맨십 한다 저것도 쇼맨십 한다 저 한두 번도 아니고 저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연인 사이에 제가 막 액션을 취했잖아요. 정말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은 잘못한 진짜로 잘못했거나 질문 따라 잘못 안 했는데 사과하는 경우 있죠. 여자든 남자든 그죠? 할 때는 진지하게 해라. 뭔지 모르겠지만 난 너와 관계 개선을 잘 하고 싶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사과를 하는 것도 대인 관계의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아, 죄송합니다. 저기 팀장님, 제가 이거는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수정하고 오면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고쳐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버린다는 거죠. 야, 너는 지금 몇년 차인데 이것도 못 하고 있냐? 내가 너할 때마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거 고치고요. 이거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켰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얘기를 하면, 혼자서 얘기를 하면 덥네요. 자, 한장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땅. 대인관계 좀 시끄럽지 않아요?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이해하십시오. 비대면 수업이라 제가 연구실에서 대부분 동영상을 찍는데 뭐 이렇게 소음이 막 들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허리가 아파서 일찍 병원에 왔다가 이제 찍느라고 조금 시끄럽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익혀가지고. 자, 대인관계 향상 전략, 감정 은행의 계좌를 높이는 방법 이해해야 되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좀 있어야 된다. 야, 네가 뭘알줄 알아? 네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제 친구가 결혼했다는 게 아니고요. 후배, 그다음에 또 아는 사람들이 결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예쁘게 글을 써서 보내긴 하는데 거기에 타이틀은 항상 인정하고 인내해라.
이런 단어를 제가 씁니다. 결혼 생활은 또 상대는 상대를 서로 인정해야 해요. 그 친구가 B뿔을 받는 친구라 하더라도 오, 야 그래도 C뿔은 아니어서 괜찮, 잘했네. 중간 이상이네. 대단. 넌 A뿔 받았잖아. 어떻게 우연치 않게 받았어. 그렇지만 너도 잘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를 이해해. 인내해야 되죠. 참아야 됩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대인 관계도 그렇고 서로 이해하고 약간 좀 바로바로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린 말 했냐고.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나는 원래 말 맞는 말만 하거든. 이건 본인 생각이죠. 그래서 나이를 들으시고 이제 약간 연륜이 쌓이면서 약간 참는 연습들을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이해받기, 내가 말하는 걸 너가 이해해 라고 한다면 똑같이 상대편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품격 있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다면 먼저 얘기를, 아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 괜찮죠? 아 예예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좀 불편했어요. 그럼 놀래면서 오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미안해요 네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저 좀 칠푼이죠?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칠푼이에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위트있게 넘어가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는 대인관계 향상하는 법 중에서 감정을 높이면서 상대편에 대한 이해심, 작은 불손, 그 다음에 사소한 불친절, 하찮은 무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출을 가져온다. 뭐 이제 은행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소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옆에 동료가 생일이야. 그러면 오 축하드려요. 굿굿굿 이러고 지나가도 괜찮다는 거죠. 뭐 생일 선물을 굳이 주거나 가서 괜찮았어요. 뭐 받았어요. 어땠어요. 뭐 이렇게 안 하니까. 그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심도 또 상대방이 이해하는 감정 계절을 높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불친절하거나 그쪽에서 막 인사했는데 막 바쁘니까 네,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왜 저래 진짜 사람은 그런다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나고 집에 가셨어. 엄마 나 강의 다 끝났어 밥 줘 이러고 딱 갔는데 알아서 먹어. 시간이 늦었잖아. 왜 제때제때 안 먹고 지금 와서 난리야. 부모님이 그러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기분이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죠? 이런 사소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떤 구성원이든 다 내 마음이 들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남을 변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참고 난 세 번 참았어 정원은 형 나한테 다섯 번이나 지랄했고 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내 마음 편한 대로 아 잘했어 잘했어 다섯 번이나 참았어 쟤는 세 번 참았는데 네가 더 훌륭해 너무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준다든가 뭐 그런 걸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속이행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다 한다면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엄마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청소해드릴게요. 근데 그날 딱 뭐 산에 가버렸어 친구들하고. 그러면 엄마가 너 이번 저번에 청소한다 그랬잖아 왜 거짓말 쳐 이런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까먹었구나 그래 다음에 해줘 뭐 이런 부모님도 계시겠죠. 하여간 이런 친구들 사이나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 특히 회의 시간이 2시다 10분 전 5분 전에 미뤄서 세팅, 그죠? 어디 어디 가야 된다. 어느 어느 날짜에 그럼 미리 와서 세팅. 그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어슬렁어슬렁 회의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향상의 전략에서 조금 다운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약속을 꼭 이행해야 된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감정 은행의 계좌를 또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대를 명확하게, 이건 리더십에 약간 관련성이 없잖아요. 있어요. 어떤 모임을 친구들끼리 동아리나 모임을 한다고 가정을 하세요.
근데 우리 동아리 모임이 뭐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이렇게 애매하면 기대치가 없죠. 누구나 기대할 수 있게끔 상대방에게 판단을 딱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갖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산에 가는 모임이야. 산에서 중간에서 쉬고 막 수다 떨지 말고 어느 지점까지 가서 반드시 뭘 하고 휴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 대신 그 전까지는 쉬지 않고 우리의 그 열정을 태워야 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운동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한 게임이야. 뭐 그래서 그럼 요번에 뭐세 게임을 해서 2대1로 이두 번이 먼저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가자. 그 대신 뭐 어떤 규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이기려고 어떻게 해요? 페널티를 하죠. 아까 축구 얘기하면. 뭐 가정에서 윷놀이 할때 저희 집에서는 가끔 뭐 윷을 막 이상하게 던진다든가 뭐 개나 도가 안 나오게끔 약간 이렇게 쇼미심을 한다든가 약간 그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와 이런 것들을 기대치를 해야지만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 사람이 말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대인관계를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언행일치.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행동이 네,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또 대인관계에서 감정은행의 계좌가 또 높아지는 부분이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죠. 언행일치의 부재는 고품질의 신뢰성 계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하는 데 크게 송산시킨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겠지만 약속을 지키고 명확하게 했더라면 어떻게 돼요? 내적인 이중적인 인격을 가졌다고 결코 신뢰를 저축할 수가 없다는 거지.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지 편할 때만 부르는 저 간신 같은 저 XX 저 조조 저거 막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편리할 때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마치 뭐 자기가 희생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희생이 아니라 지 편리한 대로 지 이익대로 저렇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네. 저거 완전히 저건 아닌데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인관계를 할때 말과 행동을 일치적으로 해라라고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잘못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연예인 얘기는 I'm so sorry.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친구가 아니라 밑에 동생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사과를 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죠? 이런 진지한 사과는 비슷한 사람끼리 했을 때의 사과인 거죠.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과가 아니라 웃으면서 아까 불쾌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차한 잔을 주거나 미안했어 아까 기분 풀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약간 위트 있게 이렇게 하면 진정한 사과라 뭔가를 잘못했을 때막 무릎 꿇고 뭐 속고대죄하고 뭐 이런 사과로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혹시 실수를 하셨다 하면 이런 사과 같은 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대인관계의 중요성 이래서 삶의 자산, 스트레스는 감소,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있죠. 일단 자존감과 자존심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야 돼요. 첫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둘째, 내 자신과 내 신체를 관리해라. 셋째, 공부를 해서 자기만의 어떤 실력을 가져라. 꼭, 뭐 정비사도 좋고요. 기술사도 좋고요. 뭐 다양한 거 들으셔도 좋습니다. 요새 또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자아 실현은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최고의 전문가가 대한 어떤 것으로 보시면 돼요. 남들이 다 의사한다고 내가 의사? 아, 남들이 다 선생님 한다고 나도 선생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나는 뭐 패션 디자인을 너무 잘해. 나는 뭐 유튜브를 너무 잘 만들어. 나는 뭐 콘텐츠를 잘짜 좋습니다. 요새는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필사기? 그걸 직업화 승화시켜서 금전까지
소득까지 생기면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좀 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스트레스도 없고 자기 실현이 높고 자기 삶의 여유가 윤택해진다면 자기가 자기 삶의 다 개념 자체가 강화돼요. 그래서 바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을 졸업하시면 취업을 하시고 면접을 보실 거예요. 처음에 했던 인상 자체에서 얼굴에서 나와요. 항상 웃는 사람이냐 아니면 일부러 제 표정 보이시나요? 네, 화면을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혐오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웃는 사람이라 하여간 습관하고 몸에 배어야지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아까 영어 말씀드렸죠. 영어를 잘하고 싶냐? 열심히 단어 외워야죠. 기본적인 거. 나무, 사과, 테레비 뭐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말할 때는 뭐 어떻게, 답변할 때는 어떻게.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럼 잘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릿속에다 영어야 잘해라, 영어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뭔가가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반복하고 연습해야지만 대인관계도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장이 끝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사설이 너무 길어서 다 못 끝냈습니다. 다음 2장일 때는 조금 땡겨서 대인관계 능력, 뭐 사회 구성으로서 협조적이어야 하고요. 혹시나 내부나 외부의 갈등이 있을 때는 이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서로 간에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 대인관계를 잘하고 못하고는 뭐 성품도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내면의 시작점을 좀 찾을 수가 있죠. 초창기 때는 가능합니다. 뭐 예를 신입사원 때는, 근데 과장일 때는 더 못하고요. 뭐 그 위에 때는 더 못하는 게 맞죠. 근데 올라갈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대인관계는 감정의 감정은행 뭐 이렇게 약간 은유법으로 표현하는 건데 신뢰성을 남에게. 나의 신뢰를 남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인 거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정은행에 대해 높이는 것들은 사소한 일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해도 해주면서 약속도 이행을 하고 기대를 명확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하고 혹시 실수했으면 네 진지한 사과를 해서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놓고요. 요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팀워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팀워크 요번 시간 안에 다 이제 1차, 2차를 다 끝낼 마음이 있다 보니까 시간은 별로 없고 사실 이게 빡빡합니다. 2시간을 50분 단위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팀워크에 대한 능력인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혹시 보셨나요? 낭만닥터 김사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예쁜 사람이에요? 네. 이 낭만닥터 김사부의 오명심 간호사라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간호사인 것 같아요. 수쌤, 수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김사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고집불통이면서 자기만의 생각에 고착화돼서 그거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누가 맡았죠? 밑에 설명했지만 한석규라는 분이 배우님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돌담병원에서 약간 든든한 축이 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드라마는 약간 조금 다른데 간호사들은 약간 시키는 것만 막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수쌤은 어떻게 보면 김사부를 약간 휘어잡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태연하게 지휘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무리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맞대응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흘러가듯이 툭 던지는 그런 조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상대의 머릿속에 계속 여운이 남게 제가 저런 얘기하는 게 지금 좀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이면서도 프로면서도 적극성도 있으면서도 남에게 존중을 수쌤이 얘기하니까 수쌤이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대단해. 뭐 약간 그런 어떤 캐릭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팀워크가 좋은 거죠. 아, 이거 잘못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 오셔서 하신다고 해도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도 안 했다는 거죠. 그분을 존중하면서도 잘 좋은 방향으로 리드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의 개념과 중요성을 보면 구성원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관계가 제게 협력적이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서로 너 잘났어, 나 잘났어 뭐 이래버리면 이게 좀 팀워크입니까? 팀이 뭐예요? 팀하고 워크가 합쳐서 팀워크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우리가 팀이 맞나? 너랑 나랑 좀 팀이 아닌 것 같아. 양보도 없고 협조도 없고 협업도 없는다면 팀워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응집력과 팀워크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면 공동 목적을 달성하느냐 아니면 집단에서 머무르냐의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 공동 목적은 어떤 내가 우리가 합쳐서 이거를 완성하자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완성했다고 한다면 우월해지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에서 뭐가 올까요? 피드백? 학교에서는 피드백이 가르치지만 기업에서는 보상이 옵니다. 네, 인센티브가 나오죠. 근데 응집력은 어때요? 교육을 시켜서 보상을 받아서 리더자가 솔선수범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에 머물도록 만들고 그 집단의 멤버로서 계속 남아있기 원하는 뭐 그런 거죠. 약간의 차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응집력은 팀워크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단합, 회의, 협의, 뭐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팀워크가 생겨날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약간 기호로 좀 얘기하면 응집력이 훨씬 팀워크보다 조금 작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작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호관계가 없잖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팀워크의 중요성. 이 어떻게 보면 제너럴 일렉트로닉 에디슨이 에디슨 누군지 아시죠? 정력, 항공, 그 다음에 헬기, 그 다음에 또 뭐 해가 운송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에디슨이 만들었던 그 회장의 잭 윌치라는 사람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이민자이긴 한데 어머님이 신앙심이 무척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는 되게 예쁜 말을 많이 쓰셨다 그래요. 제가 유전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유전적으로 예쁜 말을 안 쓰시는데 타박하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여러분 밑에 세대에게 그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잭 윌치는 말더듬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흉내를 잘 내죠. 유전과 약간 발달 장애도 있었고요. 환경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제 3차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 옆에서 폭탄 터지고 사람 죽고 목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이거 보면 여러분들은 행복해 이러시겠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이 너무 빨라서 머리와 입속에서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야. 너는 두뇌가 엄청 빨리 돌아가거든? 근데 이거가 빨리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너는 생각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서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라도 말을 해봐. 알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성공은 10%에 비할 거 없고 나머지 90%는 나의 팀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 들어보셨죠? 이 철공회사, 이건 경제학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는 트레인, 기차도 만들고 트레인도 만들고 트레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철물을 싣고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에두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차역에서 어려워서 이렇게 심부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미국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서 철강회사 사장까지 된 처음에는 직원이 두 명이었대요. 근데 그게 막 점점 커서 되게 컸던. 그러면 어떻게 기업을 커나갈 수 있겠느냐? 네, 팀워크.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의 직원 간의 팀워크가 나 살고 너 살고 화이팅! 이게 되게 셌다는 거죠. 그 화이팅을 만들려면 무조건 돈만 준다고 화이팅이 아니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우리 어떤 이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무조건 가자. 그래,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팀워크의 필수 조건이라고 해서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게 지금 뭐 같으세요? 척추 같습니다. 척추. 역할에 대한 로열이잖아요. 역할에 대한 명확성을 알아야 되고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은 역할과 책임이란 뜻이에요. 팀워크의 나의 역할과 위치, 개인의 역할과 뭐 변화에 대한 선언. 쬐끄만 글씨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Objective라고 하면 목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Align이라고 있는데 이건 조정이나 계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개인 간의 책임의 가치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어떤 같은 계열.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사람과 뭐 경영을 하는 사람과 합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를 만든 사람하고 뭐 다른 분야하고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요. 이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팀워크가 잘 되게끔 이렇게 부합시키겠다는 거죠. 똑같은 계열이라면 티닥티닥티닥 난 이렇게 배웠는데 넌 이렇게 배웠는데 뭐 어떻게 했네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경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팀이 하나의 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뭔가를 완성하게끔 만들어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트러스트라서 신뢰 구축. 이건 신뢰관계의 구축을 위한 노하우. 나는 이렇게 했었어.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의 힘. 나를 믿어. 같이 가자. 내가 해낼 수 있어. 내가 해갖고 올게.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커머먼트, 키머먼트 뭐뭐 없는데 이거는 헌신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헌신, 수행, 인도, 커머먼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대부분의 어떤 업무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리더자가 만들고 팀이 구성이 되면 오늘은 야근하는데 이틀째 야근해서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야죠.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팀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은 없고 이거를 다또 빨리빨리 전달하려니까 마음은 급하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조금 늦게 가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설명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팀워크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 팀워크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팀워크? 협동적으로 움직이는 순환이 되는 팀 안에서 서로 할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팀워크예요. 근데 이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까 그책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기에 보면 5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7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 책을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틀릴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인격, 저 사람이 인격이 괜찮아 하는 기준, 그거를 남들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능력이라는데 내가 좋은 학벌이나 어떤 자격증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끄는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헌신, 자신에 대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힘, 그다음에 여러 상황에 유리한 방향, 상황에 따라 잘 변화되고 간신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런 일관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매너 있게 예의 있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말로 효과적인 팀을 꾸릴 수 있고 거기에서 건설적으로 리더십의 공유 역할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팀워크의 특징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용주가 생각하는 팀워크와 직장인 생각하는 그
팀워크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팀의 사명,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주인의식. 너는 직장인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기 없죠. 정말 사명감이 철하지 않은 이상. 창조적인 운명, 일이 잘 되면 아이디어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계속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생각이 안 나죠. 다치죠. 감정이. 그래서 창조적인 운명, 이런 것들도 팀에서는 필수적이거든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결과가 좋으면 힘든 게 싹 사라지지만 결과가 나쁘면 아무래도 서로 타박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약간 팀에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아, 리더가 졌다 오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직원이 쓰레기 같은 것들 들어와가지고 진짜,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900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고 이렇게 제가 또 듣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얼처구니 없는 거죠. 이 조직을 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도 약간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아 나는 경영 수업을 잘 받고 경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경영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리더라자라면 경영자가 아닌 리더자라면 개개인의 강점을 좀 잘 활용해서 거기에 맞게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는 팀 문화가 사회적인 문화나 기업 문화가 뭐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먹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간단하게 점심을 먹거나 저녁에 회식을 하고 그냥 헤어지는 이런 형태로 많이기 때문에 약간 건설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집단 따돌림, 성폭행, 성추행 뭐 이런 거 뭐 약간 뭐 접촉성이 아니라든가 이게 언어로서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약간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뭐 어깨를 주무르면서 수고해 피곤하지 이건 별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수평적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개방적인 의사소통. 근데 난 네 말 듣고 싶지 않거든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듣고 이해하고 생각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결정에 대한 돌출, 그다음에 팀 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팀워크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팀을 잘 구성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또 자르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렇죠? 자, 팀워크의 촉진 방안,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이라는 단어에 되게 빨간색으로 강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상황의 예를 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 핵심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협력을 하기까지는 내가 왜 협조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시키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야, 돈 줄 거니까 무조건 해. 이거는 요새는 안 먹힌다는 거죠. 팀을 성공을 이끌어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딱 했어요. 멋있어요. 왜 이렇게 멋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든가. 그래서 협업을 가치를 발전시키는 거죠. 서로 도와줄 수 있게끔. 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규칙적인 회의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계속 읽는 거예요. 아하! 그런 의견이 있었어. 역시 MZ세대는 다르구나. 야 정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똑똑하네. 뭐 이렇게 약간 오버액션을 해서 칭찬을 해준다든가. 공동 참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건 네 담당, 내 담당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같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건 서로의 관계 개선이 좋으면 도와드릴게요. 막 이렇게 온단 말이죠. 솔솔솔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좋고요. 시간을 만들어서 단합, 아까 미니 회식 뭐 이런 거 저녁에 구워라 마셔라 뭐 노래방도 가고 뭐 이런 회식 말고 맛있는 거 딱 먹고 집에 들어가서 짠 쉬세요. 내일 또 만나요. 신나게 가서 휴식하시고 오세요.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팀워크를 강조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주문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게끔 그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사용하기 편한 건 예쁜 말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 말이 안 나와. 죽었다 깨라도 목에서 안 나와. 이런 사람이면 그냥 표정이라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그런다든가 안녕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학교 강의실을 맡는데 쌤판 몰라. 난 쟤는 친하지 않은데 쌤까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야 멋쩍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인사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팀의 성공을 이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에서 상호협력을 이룰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멘토를 해주는 거예요. 멘토의 기회를 주거나 유연한 대체를 해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뭐 서로 공유해서 내가 이러고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었더니 풀 수가 있었어. 야 대단하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문제점을 딱 찾아서 그걸 해결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다면 훨씬 더 팀워크의 촉진 방안이 조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참 시간이 조금 경과돼서 뭐 몇 장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시간을 마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네, 조금 지연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